네, 요즘 미드저니가 많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틀 전에 또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줌 기능 관련해서 커다란 업데이트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크고 작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 중첫 번째는 Describe에서 Imagine All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요. 자,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런 항목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1, 2, 3, 4 이렇게 클릭해야 그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Describe 기능에서 Imagine All 누르면 전부 4개의 그림이 생성되는 그런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ast Relax 모드는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Turbo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속도가 4배나 빨라졌고요. 기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사용하면 좀더 빠른 그림 생성 시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따 그림 생성하면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New Mega 플랜이 생기면 월 120달러의 가격 플랜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용어 뜻대로 정말 이상한 매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이 매개 변수가 생긴 이유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0에서 100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3000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명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괴하고 이상하고 무서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했고요. 이 그림에 대한 위어드 매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위어드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이런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200부터 200씩 차이를 두면서 그림을 뽑아봤습니다. 네, 뭔가 기존의 미드저니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이런 엉뚱한 그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400 갔을 때요. 그 다음에 600으로 가볼까요? 네, 600 같은 경우는 좀더 이상하지만 그래도 뭔가 미적으로 뭔가 좀 예술 작품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00 같은 경우도 많은 또 변화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풍 같은 것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으로 갔을 때는 역시 또 다른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와 비례해서 영향력이 강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숫자에 따라서 랜덤으로 이렇게 생성된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미드저니에서는 이 위어드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서 스타일라이즈와 같이 사용할 것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효과가 또 나오는데요. 네,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어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서 스타일라이즈라는 매개 변수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 숫자는 서로 맞춰주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어드 200과 스타일라이즈 200을 같이 사용한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 400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좀 미적으로도 괜찮은 그림이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자, 이것도 그렇고. 예술적으로 좀더 승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랜덤으로 좀 달라지죠. 800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건 좀 예쁘고 물론 미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은 주관적이기도 한데요. 자, 그다음에 1000을 볼게요. 1000 같은 경우는 기괴한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진을 또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초현실주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위어드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미적으로 내가 온전하면서도 좀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이런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미드저니에 와서 같이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세팅에 들어가면은 자, 터보 모드가 생겼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패스트 모드 상태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패스트 모드에서는 대략 1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네, 그러면 다시 터보 모드를 변경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대로. 자,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2, 78, 93. 아, 네, 정말 빠르죠? 네,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좀 답답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어드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위어드라는 거를 추가하게 되면 어떨까?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히 한번 몇 개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위어드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한400 정도만 해볼게요.
네,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시간은 빨라지는 반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는데요. 위어드가 추가되다 보니까 정말 정말 다양해졌네요. 약간 어느 정도 이거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해 봤고요. 실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모드가 항상 또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다가 패스트 모드로 사용하면은 정말 느린 느낌이 듭니다. 네, 멋진 인테리어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멋진 인테리어 사진에서 위얼드를 추가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부터 순열을 써서 하겠습니다. 600, 800, 1000.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Yes 눌러주고요. 자, 그럼 동시에 이제 다섯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터보 모드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림이 덜해지겠죠? 네, 이제 금방 완성이 되었네요. 예, 터보 모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00 같은 경우는 확좀 달라졌죠. 위어드가 들어가면서 다른 요소들의 그림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멋져 보이지는 않죠.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자, 그리고 400을 볼까요? 400 같은 경우는 좀더확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을까 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600도 보면, 자, 아까의 실사의 이미지에서 조금씩 이제 미술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800 보면, 와, 더 환장하죠? 네,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예술의 어떤 장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00 보면, 다변화가 또 느껴지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Weird와 Stylize를 같이 표기했을 때 어떻게 될까? 네, 그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춰주면서, 하나하나씩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되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0, 200이고요. 자, 위얼드가 들어갔지만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더 화려해지고 뭔가 초현실적인 면도 조금씩 가미가 된것 같죠? 식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00. 네, 400 같은 경우도 멋집니다. 네, 이것도 뭔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같이 있기도 하지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멋져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600이죠. 600 보면은 600도 멋집니다. 네, 이렇게 식물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800인데요. 800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떤 그림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또 있긴 하네요. 위얼드한 모습이 조금씩은 더 가미가 되었습니다. 뭐 숫자에 따라서 이게 강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자, 1000 확인해 보면요. 아, 1000에서는 또 다양하네요. 뭐큰 액자가 또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요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네, 보면은 대체적으로 숫자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한 이제 600까지 정도가 좀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제도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되고, 프롬프트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 랜덤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해보시면서 일단 느끼시는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드저니 여기 들어가 보면은, Weird Showcase라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채널을 만들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예술의 영역에 그림들이 많이 있죠. 기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렇죠. 이런, 어떤 불편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저로서는 불편한 그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좀 재밌네요. 아무튼, 기존에 보면, 미드저니가 예쁜 그림이나 미적으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방향성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내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많이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기괴한 이런 쇼케이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과연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뭐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의 흐름들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왜 굳이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줄까? 갤러리까지, 그죠? 그동안 대안해왔던 그런 것들을 봉인 해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이러면서 업스케일한 이후에 베리에이션에서 위열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해봤는데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그림에서 여기서 이걸 한번 업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눌러보죠. 여기서 눌러보고선, 자, 이 변수를 한번 이렇게 삭제를 해볼게요. 자, 변수를 삭제했을 경우에, 더 멋진 인테리어 사진이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위열드한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좀더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네, 전에 했던 내용들을 살짝 보여드리면요. 자, 이 그림, 이상한 그림을 뽑아봤었습니다. 이제 800짜리죠. 800짜리에서 위열드라는 매개 변수를 제거해 줬을 때 정말 멋진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인테리어 사진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인물 같은 사진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라이즈를 하는 것보다 이 위얼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줄때좀더 개성 있고 예술적인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살짝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좀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이점이 있는 위얼드에 대한 매개 변수를 살짝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단어 뜻대로 위얼드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상상력 자극하고 예술적인 영역에 이미지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아까 제가 고민했던 사항 중에 이 매개 변수를 왜 만들었느냐, 왜 이걸 실험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림을 만들 때좀더 도움이 되는 요소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미드저니에서 많이 생산해 왔던 데이터들에서 좀더 풍부하게 좀 확장성 있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해서 그럼 봉인 해제를 한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또 계속 살아있는 매개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킨 김에 위얼드 3000까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200, 500, 1000, 2000, 3000 같은 경우에 점점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거를 아까처럼 스타일라이즈와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역시 600까지 정도가 이미지가 괜찮게 나오고요. 뭐 800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좀 이제 그림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해지고요. 좀 많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좀더 좋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아까처럼 자, 업스케일 이후에 위얼드라는 그런 매개 변수를 또 제거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얼드라는 거는 일단 사용하면 다양한 요소들의 그림이 나오지만 우리가 좀더 창조적이고 좀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유용한 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